빵, 곱창, 피자, 커피가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으시는 분, 미주라 힐러, 보톡스. 근데 그런 거 없이 피부에 전성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목에 주름이 있어서 고민은 되게 많이 하지만 솔직히 따로 관리하세요? 전에 경락샵 다닐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이런 건 만드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에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저 봄맞이 이렇게 염색했어요. 뭔가 색깔이 엄청 화사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오늘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메이크업이 푸석푸석하고 끼인 것 같고 엄청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미주란 힐러, 보톡스 이런 거 엄청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가 요즘 이 관리를 잘해서 피부에 전성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저 피부 상태 괜찮죠? 그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러 가보실까요? 슝슝슝슝슝. 이유는 바로 잔주름 때문인데요. 땡? 잠주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같이 되게 건조하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특히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생각해보면 여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겨울이나 봄에 나 이렇게 잔주름이 많았나? 뭔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건 주름을 만드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에요. 이렇게 턱을 대고 있는 자세나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거나 TV 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주름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말이 쉽지 이런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는 게 있어요. 진짜 간단한 건데요. 침대에 목 뒤로 젖혀서 10분 정도 누워있는 거예요. 전에 경락샵 다닐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계속 밑으로 처지잖아요. 이 중력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도 목과 얼굴 주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해주셨어요. 두 번째, 커피가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커피를 물 대신 먹으시는 분.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먹어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잘 안 먹는데 저희 PD님은 정말 저랑 있는 하루 종일 내내 물 대신에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커피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PD님, 커피 대신에 따뜻한 물 계속 먹어주세요 라고 되게 잔소리를 했더니 저랑 있을 때만큼은 커피 먹던 거를 따뜻한 물로 늘리니까 확실히 전보다 피부 컨디션도 좋아지고 특히 안 건조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진짜 조금 신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들레님들 당연히 피곤하시겠지만 커피 두 잔 먹던 거 한 잔으로 줄이시고 미지근한 물 많이 마셔주세요. 세 번째, 아 이거 근데 솔직히 진짜 뻔한 말인데 빵, 곱창, 피자, 기름기 되게 많은 음식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확실히 20대 때는 곱창 러버여서 곱창 진짜 많이 먹다가 30대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먹게 됐거든요. 이유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유수분 밸런스를 망쳐요. 유분 많은 피부는 더 유분을 많게 해주고 건조한 피부는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왜 맛있는 음식들은 다 피부에 안 좋은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앞서 말한 것들은 다 알지만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말라비틀어진 스펀지를 생각해보세요. 수분을 빡 먹으면 이게 팍 차오르면서 탱탱해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수분이 채워지면 잔주름도 팽팽해질 수 있어요. 탄력에 좋은 성분,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콜라겐, 아데노신, 이 성분들이 다 들어간 바로 에센스가 요거예요. 보통 제가 갖고 있는 탄력 제품들은 안티에이징, 기능성 제품에 되게 집중한 제품이 많아서 기름진 제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고 났을 때 진짜 수분광을 빡 때려주는데 여기에 탄력 성분이 같이 들어가니까 피부에 수분광과 잔주름을 쫙 펴주는 그런 에센스였어요. 바로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트리플 젤 에센스예요. 전에 영상에서도 에스네이처는 수분 천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센스가 진짜 수분광 천재예요. 젤 에센스인데도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토너 사용하고 이렇게 첫 단계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쫀쫀한 제형인데 이게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수분광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얇아서 잔주름이 되게 쉽게 생기는 피부예요. 그래서 이런 눈가나 팔자주름, 그리고 이마 위에 있죠. 이런 부분은 한 겹 더 발라줘요. 그러면 얇아가지고 좀 잔주름 생기는 부분이 수분 탄력 관리가 돼서 주름 예방에 되게 좋아요.
앞서 말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콜라겐 얘네들은 진피 3총사라고 불리는 만큼 슬로우 에이징 효과가 확실한 성분들이라 이런 제품으로 데일리로 매일 관리해주면 너무 좋아요. 보통 화해 1위템이며 성분도 진짜 좋잖아요. 최근에 고가의 안티에이징 제품 쓰고 피부 다 뒤집어졌었는데 저는 에스네이처 제품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도 탄력도 챙기고 수분감도 챙기고 그리고 오일리하지 않아가지고 쫀쫀하게 케어해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방콕 갈 때 특히 기내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기내에서 이렇게 젤 에센스를 얹혀줘서 팩을 해줬는데 건조한 기내에서도 이렇게 수분광이 났다니까요. 요게 젤 제형이잖아요. 특히 수부지신 분들 있죠. 속 건조 잡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건조해서 들뜨는 피부 있죠. 그럴 때 들뜸 없이 윤광 피부 내는데 되게 좋아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스쿠알란 수분 크림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너무 좋다고 뭐 말을 했었고 제가 여행 갈 때 이 크림을 진짜 특히 잘 챙겨가거든요. 근데 그 여행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샀어. 워낙에 유명해서 입아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깐달걀 수분 천재 크림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 잔주름이 가장 생기기 쉬운 부위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눈가예요. 우리 눈가는 피부가 워낙에 얇고 웃으면서 표정주름으로도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눈주름을 위한 특급 케어템 바로 아쿠아 소이요거 아이크림입니다. 저는 원래 아이크림을 안 발랐어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비립종이 좀 생겨서 아이크림을 잘 안 발랐는데 진짜 이거는 요즘 매일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화해에서 1위 템입니다. 제형은 이름처럼 그릭 요거트같이 쫀쫀한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피부에 바르면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좀 예민하다 보니까 선크림도 호불호가 심하고 아이크림도 그래요. 근데 이 제품은 눈시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안자극 대체 테스트까지 완료된 만큼 순한 아이크림이에요. 한참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이 유행했잖아요. 그런 제품은 제형이 너무 가벼워서 아 이거 주름 없어지나? 약간 수분크림 바른 것 같기도 하고 바른 티도 안 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너무 꾸덕한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비립종이 생기더라고요. 이 크림은 피부랑 닿으면서 되게 부드러운데도 약간 쫀쫀하게 피부를 탁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주면 유효 성분을 싹 흡수를 해요. 사실 아이크림을 매일매일 쓰려면 제형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데 촉촉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국산 서리태 콩을 발효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감도 되게 많고 수분 쫀쫀한 그런 아이크림이라서 진짜 매일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0대에 이제 좀 접어들면 눈 밑에가 살짝 처지면서 안 보이던 다크서클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상담을 진짜 받고 왔어요. 이거 정말 트루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더 이 눈밑고랑이 좀 짙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꾸준히 써보니까 눈 밑에가 약간 탱탱해지면서 좀 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눈가에 주름뿐만 아니라 다크서클에도 임상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눈밑 관리만 잘해줘도 다섯 살은 어려 보이거든요. 저는 조금 수술을 좀 미루고 좀 더 열심히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요. 목에 주름이 있어서 고민은 되게 많이 하지만 솔직히 따로 관리하세요? 여러분 제가 꿀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저녁에 이 아이크림을 되게 듬뿍 발라주는데 제가 되게 목주름에 효과 본 방법이에요. 바로 이 순면 거즈인데요. 일반 화장솜 사이즈의 두 배 되는 사이즈예요. 이걸로 토너 팩 해줘도 화장솜 아낄 수 있고 특히 목에다가 이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다음에 거즈에다가 토너를 묻혀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올려주는데 진짜 이거 효과 대박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딱 그 주름과 수분 관리를 싹 해주면서 목이 굉장히 촉촉해요. 그러니까 목에 따로 이렇게 아이크림을 활용해서 이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365일 바르는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크림이에요. 아니 언니 무슨 선크림이 안티에이징 제품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선크림이 진짜 주름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선크림은 정말 365일 내내 매일 발라야 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눈시림도 없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촉촉한 그런 수분 로션 같은 제형인 아쿠아 365 UV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바를 때 쿨링감이 되게 느껴져요. 사실 화잘먹의 기본은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고 수분을 촉촉해야 되잖아요. 끈적이거나 번들거림 없이 수분감이 되게 가득한데 바르고 나면 백탁도 없는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약간 지성분들은 선크림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되게 촉촉해요. 사실 선크림 중에 밀리는 제형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파데나 어느 쿠션이나 궁합이 좋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냥 진짜 남녀노소 구애 없이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촉촉해요. 오늘 이렇게 가장 쉬운 수분 관리로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생각
생각보다 이렇게 슬로우에이징 꿀템들로 매일 데일리로 관리를 하면 피부가 잔주름 없이 탱탱해진다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에스네이처 젤앤센스 아이크림 선크림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에스네이처 제품 너무 잘 쓰고 있고 브랜드한테 말했어요. 저 이거 두 번째나 소개하는데 가격 내고 제대로 해달라. 라이브 때 역대급 할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3월 19일 저녁 8시 롯데 모바일 홈쇼핑 엘라이브에서 1시간 동안 진짜 역대급 할인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라이브 때 특히 혜택 엄청난 거 아시죠? 그때 최저가로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